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초의 후쿠에는 양로원에 들어온 물고기 10마리 중에서 이 9마리 몸뚱이를 다 따로 챙겼다고 합니다. 하여 정작 그 물고기들로 이 생활 개선을 해야 되는 양로원 노인들은 정작 물고기 대가리와 꼬리밖에 씹을 게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노인들 중에 캉쯔신이라고 불리는 노인이 발끈했다는데 내 티티엔 싱더라고 이 하늘을 대신해 저 몹쓸 초이 후구에를 처단해버리겠다고 말입니다. 이 캉쯔신은 이 소낙비가 쏴 하고 내리는 밖에서 삽으로 땅을 푹푹 파는데 뭘 만들고 있냐고요? 그 초이 후구에를 죽여서 이 묻어버릴 무덤을 파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. 이어 바로 이튿날 캉쯔신은 이 평생 동안 모아온 돈 120위엔을 가져다가 이 양로원이 회계한테 꼭 쥐어줬다고 합니다. 이 120위엔은 내 평생 동안 모아온 돈이요. 내가 만약 죽으면 나를 묻어주고 이 돈으로 돼지 한 마리를 사서 우리 양로원이 동료들한테 한 달 동안 그냥 거하게 생활 개선 시켜주어. 그 시절에는 120위엔이면 돼지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는데 여기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이 캉쯔신은 마음이 여리고 좋은 사람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. 캉쯔신은 이렇게 자신이 훈일까지 다 맡기고 주방으로 척 들어가 보는데 네 그러자 이 물고기 요리 향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어라? 초이 후구의 이놈은 아예 대놓고 이 물고기 가운데 고기가 많은 부위는 따로 한 도시락에 넣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는 흥얼흥얼 거리면서 이 나머지 물고기 대가리와 꼬리 부분을 이 국물과 함께 노인들이 사발에 담는 거였었는데 그 뜻인즉 이게 바로 내가 일하는 스타일이다. 니네는 그냥 내가 던져주는 거나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고분고분 받아쳐 먹어라 라는 건데 이러한 꼬라지를 본 캉쯔신은 눈알이 뒤집히는데요. 이놈 이제 뭐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하는구만. 너희놈 오늘 잘 걸렸다. 어디 뭐가 없나? 캉쯔신은 이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둘러보더니 곁에 있던 중식 칼을 확 거머쥐는데요. 그리고는 초이 후구의 등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 초이 후구의 모가지를 앞으로 쾅 내리 눌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요리하고 있던 초이 후구에는 너무나도 갑작스런 기습에 꼼짝을 못했다는데요. 이 캉쯔신은 그 앞으로 내리 꽉 누른 초이 후구의 대가리를 향해서 이 중식도로 쾅! 쾅쾅 하고 그냥 냅다 칼탕 쳐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초이 후구의 셰프 모자도 다 날아가고 이 머리통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. 이어 초이 후구에는 살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었고 루만에 있던 다른 노인들이 막 달려나와서 겨우 뜯어말렸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초이 후구에는 죽었을까요? 살았을까요? 네 다행히 캉쯔신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손에 힘이 부족했었고 그 무거운 중식도를 드는 것만 해도 이 손목이 달달달달달 떨릴 정도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초이 후구의 중식도 역시 이 날카롭지가 않았었고 초이 후구가 쓰고 있던 모자도 일정한 작용을 해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일로 하여서 초이 후구에는 이제 더 이상 양로원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대가리도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비록 목숨은 구할 수 있었지만 그 중식도에 이 수십 차례나 대가리만 냈다 지켰으니 제정신리가 있겠습니까? 무식하다고요? 네,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들 학교를 못 다니고 이 교양이 부족해서 많이 무식했었는데요. 이제 초이 후구이가 일을 못하니 이 가정은 어떡할까요? 이어 온 가족이 생계는 막내 아들인 초이 뻐춘한테 맡겼다고 합니다. 뻐춘아, 이 애비가 이제 너무 늙어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됐구나. 그러니 집에 쌀은 네가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오라 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초이 버추는 콧방귀를 꼈다고 합니다. 아버지 지는 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음식들을 안주머니에다가 막 쑤셔놓고 그러한 짓거리 못합니다. 어디 내가 하는 거 한번 보셔. 그러면 이때의 초이 버추는 어떠했을까요? 네 이놈은 이제 18살이나 먹었었고 키 182 우람지 몸매를 가진 청년으로 되었다고 합니다. 야들아 우리 집 꼰대가 쌀이 부족하단다. 가자! 초이버촌이 수하에는 이미 수십 명의 양아치들이 있었으며 맨날 이리저리에서 강도질이나 해먹었다고 하는데 그는 다짜고짜 애들을 거느리고 이 생산대대의 창고를 터졌다고 합니다.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그 창고에는 회계를 관리하는 여자 직원과 이 물품을 관리하는 남자 직원 등 두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어이, 니 내 누긴지 아니? 어? 대가리 쳐들고 똑바로 봐라! 내 누기야! 알리지? 어? 그래.
닥치고 조용히 있어라. 그 제일 앞에서 쳐들어간 건 다름 아닌 꾀부였었는데요. 이놈은 최보준을 따르고 난 뒤부터 온갖 나쁜 짓거리를 더더욱 많이 해서 악명이 더더욱 자자해졌다고 합니다. 그 꾀부를 보자 여자 직원과 남자 직원은 와들와들 떠는 거였었는데요. 그러자 이때 야야 그 숙녀한테 뭐하는 짓이야? 어? 어이 거기 숙녀분 한 바퀴 쭉 돌아봐라. 고이프의 뒤에서 최보준이 척 들어오더니 이 창고 의자에 척 앉고는 그 자신이 두 다리를 책상 위에 확 올려놓고는 이 건방지게 앞으로 뒤로 비걱비걱 하는 거였답니다. 이래 그러자 겁먹은 여자 직원은 이 선 자리채로 천천히 한 바퀴 돌아주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최보준은 뭐 그럭저럭이구만. 어이 요번에 그 자리에 선 채로 어디 펑펑 한번 뛰어봐라구나. 그러자 여자 직원은 이 당황해서 어쩔 바를 모르는데 지금 최보준 이놈이 검은 속셈이 환히 보였으니 말입니다. 그러자 이때 왜 우리 형님 말이 아이디끼니? 어떻게 그 예쁜 얼굴에 요 몇 줄 그어줘? 곁에서 고이프가 어디서 찾아왔는지 빈 맥주병을 찾아와서는 이 째그랑 하고 깨고는 여자 직원 쪽으로 이 슬슬 걸어가는 거였다는데 그 악명 높은 고이프는 이 세상에 못해낸 나쁜 짓이 없는 놈인데 말입니다. 네네 여 여자 직원은 할 수 없어서 이 눈물까지 주르르 흘리면서 이 선자리에서 펑펑 뛰는데요. 그러자 최보준은 그래 야 그래 잘한다 야야 근데 좀 더 뭉클뭉클거리게 요 더 높이 뛰어봐라 야. 최보준은 짱조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었는데 이놈은 인간 본질부터 달라먹었었는데 나중에 이야기에서 나오다시피 이놈은 온갖 양아치 짓이라 양아치 짓을 이 다 하는 놈인데 짱조림과 어떻게 비합니까? 이거 한참 동안 이 입을 쩝쩝 다시며 구경하던 최보준은 오케이 그 얼굴이나 몸매는 에이스는 아니고 뭐 중간 정도는 되겠구나. 그래라 오늘 밤은 너로 하자 야들아 모셔가라. 여 그 창고 안에 쌀이며 기름이며 소금 같은 거를 이 수레에다 실어서 모조리 쓸어갔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 이 생산대에 대해서는 과연 신고를 안 했을까요? 네, 최보준은 이미 그 지역이 유명한 깡패인데 누가 감히 신고를 하겠습니까? 이놈을 잡아쳐 넣는다 해봤자 또 그의 수하의 다른 놈들이 이 보복하러 올 테니 말입니다. 여 최보준은 맨날 고등학교 문 앞에 이 척 자리 잡고 앉아서는 그 오고 가는 학생들이 돈을 빼앗으며 지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 신발이 괜찮은 게 있으면 자기 거랑 바꿔 신고 이 외투가 또 멋있으면 또 곧바로 빼앗고요. 오늘은 누구랑 자지? 이 고민이 최보준 하루의 유일한 고민이었으며 그러다가 괜찮은 게 지나가면 이 냅다 잡아 끌고 옆집으로 곧바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. 이것이 바로 최보준이 18살 되던 해에 발생한 일들인데요. 그러면 현지 경찰들은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? 네, 1980년 려녕성 경찰서에서는 이 대대적으로 이러한 양아치 조직을 검거에 나섰으며 최보준도 잡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이놈은 운이 좋게도 반년밖에 판결받지 않았으며 처음으로 감옥이란 곳을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감옥이란 게 말입니다. 어떤 사람들은 이 한번 다녀오면 제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아가지만 네, 또 어떤 놈들은 더 안 좋은 것만 더 배우는데요. 원래 좀 도둑이 들어갔다가 대도로 되거나 원래 사소한 양아치였었던 놈이 들어갔다가 큰 날강도가 되는 곳이 바로 감옥이라고 합니다. 이 최보준도 딱 그러했었는데요. 감옥 안에 들어가자 이 예전에 강호에서 어떻게 날아다녔던 선배들이 다 모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전에는 이름만 들어왔던 분들을 실제로 만나보게 되다니 최보준한테는 흡사 연예인들 같아 보였다고 하는데 이제 나이 20살밖에 안 된 최보준은 그 안에서 여러 형님들을 인사를 올리게 되었으며 또한 그들이 인정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이 감옥 안에서 최보준한테 한 남자가 찾아와서 무릎을 펄썩 꿇었다고 하는데요. 최보준 형님 어떻게 나 좀 살려주시오. 만약 형님도 나 몰라라 하고 버리면 저 오늘 밤이 그냥 자살하고 마겠습니다요. 그러자 이놈은 뭐지? 최보준이 이놈을 자세히 관찰하니 네 이놈은 아주 몸이 허리허리하고 허약한 게 딱 계집애들 같아 보였다고 하는데요. 이어 더 자세히 알아보니 이러했다고 합니다. 이놈은 이름이 리차오라고 불렀었는데 이 전에 사회에서 엄청나게 지독한 사기꾼이었다고 합니다.
하지만 말입니다. 이 감옥이란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? 이 발정난 수컷들이 그 성욕을 어디 풀 데 없어서 호신탕탕 노리고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? 이 리처는 생김새도 야리야리하게 생겼고 이 피부도 하얗게 보샤시 했었으며 또 이 체격 또한 매우 야들야들했다고 하는데요. 그러자 어떻겠습니까? 그 야수 같은 범죄자 놈들이 성욕을 푸는 놀이개로 되었다고 하는데요. 어디 조금만 기회가 되면은 이 리처를 끌어내서는 냅다 쥐어팬다고 합니다. 이어 한참 동안 이 뚝딱뚝딱 밟아놔서 이 고분고분해지면 이어 뒤에다가 박는다고 하는데 네, 이게 가능하냐고요? 그 감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 끔찍한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. 이어 리처는 너무나도 얻어터져 힘들어서는 그 뒤에부터 처음부터 그냥 고분고분했었다고 하는데요. 그러다 말입니다. 별아별 수컷이랑 수컷들은 다 달려들었으면 리처는 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당했었다고 하는데요. 하여 그의 항문은 이미 세 번이나 수술을 받아서 꿰매었으며 이어 리처는 더 이상 살아갈 가치까지 잃었다고 합니다. 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마지막으로 추이보춘한테 한번 매달려 보려고 한 거였었는데요. 그랬단 말이지. 사기꾼이다 이거지. 알았다. 그래라. 너희 궁둥이는 이제 내가 지켜주마. 이제부터 아무도 너를 못 건드린다. 이 추이보춘이 누굽니까? 지금 막 제일 뜨고 있는 팔딱팔딱한 새 세력이 아니겠습니까? 그가 척 한마디 하자 이 감옥 안에 다른 놈들은 더 이상 그 리처의 주변에 얼씬도 못했다고 하는데요. 그러자 너무나도 감동받은 리처는 그 최보춘이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이 엉덩이를 들이밀었다고 하는데요. 그러자 에헤 지금 너 뭐하는 거야? 어? 내는 여자를 좋아한다. 그것도 이 여자 중에서도 제일 최상급으로 말이지. 내가 니를 도와준 거는 너희 그 사기꾼 능력을 써먹으려고 그런 거다. 내는 나중에 이 난세용웅 짱조어린 같은 거물이 될 사람이거든. 이 큰일을 하려면 이 주위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니? 그러니 너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면 이 형이랑 큰일 한번 해보자. 그렇게 사기꾼 출신 리처도 이 최보춘이 수하로 들어갔었으며 나중에 또 큰 역할을 하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리처는 이 최보춘이 곁에서 맨날 자신이 차기를 쳤었던 수법들을 요 재잘재잘 거리는 거였었는데요. 형님 지금은 주먹과 의리 시대가 아니라 이 쩌니 시대입니다. 이 돈만 많으면 이 건달들이 막 몰려온다고요. 하지만 그때까지 최보춘은 흥 하고 콧방귀를 뀌면서 믿지도 않았다고 합니다. 사나이 대장부라면 이 두 주먹으로 먹고 살아야지 뭔 사기를 치냐고요. 근데 리처는 이 최보춘이 듣든 말든 계속하여 그의 곁에서 그의 사기 수법을 요 재잘재잘 그렸다고 하는데요. 이어 반년이나 시간은 금방 지났고 최보춘이 이 감옥에서 첫 출소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이 감옥 문 앞은 휑 했었고 이 마중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요. 그와 함께 잡혀 들어간 오른팔 구이프는 아직도 그 안에서 몇 개월이나 시간을 계속하여 썩어야 했으니 말입니다. 이어 감옥에서 나온 최보 주는 뭐 할까요? 계속해서 이 조폭 생활을 했었을까요? 사실 그는 당분간 조용히 있을 수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. 금방 감방에서 나온 놈이 대놓고 또 조폭 짓을 하다가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10년형을 판결받아야 했으니 말입니다. 이어 초이버 주는 당분간 조용한 일을 찾으려 했었는데 네, 그를 받아주는 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. 누가 감히 깡패 두목인 그를 이 받아주려고 했었겠습니까? 하여 초이버 주는 고향을 떠나서 개화시라는 곳 떠났다고 합니다. 때는 이미 1983년이 되었으며 최보춘이 23살 되던 해인데요. 네, 이번에 제가 최보춘을 제작하면서 느낀 건데 이놈은 여자복이 참으로 많은 놈이라는 사실을요. 최보춘이 젊고 이 덩치가 좋고 활약이 세자 그를 눈여겨본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여자는 이름이 자신란이라고 부르는 40대 여자였었는데요. 그럼 이 여자는 과연 어떠한 여자였을까요? 최보춘과는 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